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그런 징표가 있겠지만 이 가운데서도 자기가 나서 자란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에도 인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일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그런 삶의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설령 국적을 바꾼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이 나서 자란 그 나라에 대한 애틋함을 갖는 것이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간이 인간답다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조국애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48년 거주 중인 이경복 선생님과 부정선거에 관한 인터뷰를 시작하던 그런 초미에 제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8살 때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48년째를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을 생각하는 점에서는 고국에 사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의 한국인들은 이따금 부정선거처럼 딱딱하고 별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우리같이 골프를 치면서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여러 저서들 가운데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이 나서 자란 폴리스, 도시국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애착을 지적한 대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질긴 것이 자신이 나서 자란 나라에 대한 애틋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근래에 오카리나 리 님이 16년째 맞는 일본에서의 삶에서 바라보는 나서 자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정도 경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던 2005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안 경찰들이 하는 짓도 그렇고 대법원들이 하는 짓도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난 나라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렸는지 먼 곳에서 늘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참 슬픕니다. 그래도 덕분에 자유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이고 또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올려셨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카리나 리님은 앱슨 프린터의 일본어판 메뉴를 바탕으로 해서 대법원이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맨 처음으로 제보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추가 제보를 내놓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께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살면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앱슨 프린트는 좌우 여백뿐만 아니고 상하 여백도 반드시 생기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프린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이 내놓은 가짜 배춧잎 투표지의 하단 부분에도 2mm의 여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 바로 또 위조의 한 가지 증거입니다. 이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저의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카리라 리 님이 보낸 한 장의 그런 사진에는 대법원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배춧잎 사전투표지를 위조한 증거를 확정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품고 있습니다. 앱슨 프린트는 좌우 여백이 각각 2mm씩 뿐만 아니고 상하 여백도 2mm씩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위조한 배춧잎 사전투표지 위조본은 좌측과 하단에 각각 2mm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풀어쓰게 되면 좌측에도 2mm가 없고 하단에도 2mm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카리나 리님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앱슨 프린트로 출력하도록 보이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넉넉한 종이로 앱슨 프린트를 출력한 다음 양쪽을 절단해서 위조본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단 한 장으로 왜 위조인가를
오카리나 니님은 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한 내용은 그야말로 프린트해서 전 국민이 읽을 만큼 그렇게 귀한 자료다 이렇게 봅니다. 오카리나 리님은 앱슨 프린트에 대한 매뉴얼을 바탕으로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미지에 앱슨 프린트로 만든 제조사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중간에 검정색 박스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중간에 인쇄 영역에는 레시트 용지, 이것은 사전투표지에 사용하는 롤 용지를 말합니다. 레시트 용지는, 그리고 중간 푸른색 박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 여백 2mm, 좌우 여백 2mm, 그리고 하단 여백 2mm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앱슨 프린트의 일본어판 매뉴얼에 정확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오카리나 리님은 앱슨 프린트의 드라이버를 직접 설치해가지고 인쇄 여백을 검증한 결과를 중간부터 하단 부분에 걸쳐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단 여백은 고정입니다. 2mm로 하단 여백도 2mm로 고정입니다. 왼쪽 여백도 2mm로 고정입니다. 오른쪽 여백도 2mm 고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있는 검정색 박스에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상하 좌우 각각 2mm 값을 고정값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기계적으로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원 사무관 홍동영 그리고 조재현 대법관의 지휘하에 있는 자입니다. 홍동영은 원고 측 변호사인 이동환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위조 배추잎 투표지를 제공했습니다. 첫 번째는 좌측에도 여백이 없고 그리고 하단에도 여백이 없는 것. 따라서 누군가 위조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위조 배추잎 투표지 제조와 배포와 관련해서 법원 사무관 홍동영과 대법원 특별2부의 천대엽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그리고 이동환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은 경위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범죄 사실에 관여되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법원에서 핵심 점검을 위조할 수 있는가? 당신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법원 역사에서 어떻게 법원이 자체 보관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공익적 성격이 아주 강한 인천연수원의 감정 목적물 5호인 배추잎 사전투표지를 어떻게 위조할 수 있는가? 위조범은 누군가? 누가 지시했는가? 아니면 그냥 모처로부터 협력을 요구받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그 사실을 밝혀야 될 것이고 검찰은 하루속히 배추잎 위조 투표지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과 지휘 경로와 이런 여타의 것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